자, 5위는 어제 82.51에서 82. 어디였죠? 8위.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면서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많이 올랐으니 이제는 하락세로 전환이 되겠지. 올라가도 한계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도 스윙을 계획하실 수가 있는데 절대로 수익 매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시추 수익 기법 알려드린 대로 아직 때가 시추를 꽂을 때가 아니니 명심 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봐봐요. 지금 패턴 자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횡보를 했어요. 그쵸? 자,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와서 뚫어냈는데 뭐 했어요? 결국엔 이 구간에서 안착을 하면서 여기서 횡보를 많이 보였다고요. 뚫었어요. 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었죠? 횡보를 하면, 패턴이 길면 변동성이 강해진다. 그래서 요거 위든 아래든 뚫으면 변동성이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었죠. 그쵸? 상단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저항대 부분 왔으니까 많이 올랐고 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빠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올바른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그냥 도박을 하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지가 지켜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제 빠지겠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횡보 때문에요. 횡보 때문에 얘가 요런 구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변동성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 힘을 모아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이럴 때 매도 들어가서 그동안 수익 났던 것도 다 잃어버리겠죠. 그렇죠?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오일이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 83.85. 자, 2차로는 84.04. 부분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의 1차 신호라고 보여지며, 자, 2차로는 84.45죠. 부근까지도 돌파를 한다면 85.02. 3차죠? 4차로 85.02, 5차로 85.43, 부근까지도 상승의 가능성이 열리니 참고하셔야 할것 같으며, 5일에 바로 변동성을 생각하면 해당 구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오일이가 하락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 83.36, 2차로는 83.14 부근을 이탈을 해야 합니다. 이탈을 한다면 하락 조정의 1차 신호라고 보여지며, 자, 3차로는 82.76. 부근까지도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세 가능성이 높아지니 매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4차로죠. 4차로 82.28, 5차로 81.86, 부근까지도 이탈을 한다면 오일이는
행보 또는 하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금일은 5일이의 변동폭을 생각하면 해당 구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요렇게 시향을 좀 써보고요. 자, 요 시향은 올려드릴게요.